제주도로 전 제주경찰서장 김명중 서장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3 관련 책을 여러 권 내셨죠? 그렇습니다. 한 4권 정도 냈습니다. 한 권 한 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보는 제주 4.3 사건. 이것은 전국에 한 8,000부 정도 뿌렸습니다. 뭐 아주 얄팍한 책이고. 두 번째는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이것은 초판과 2판은 무료로 전국에 1,000부씩 배포했는데 3판하고 4판은 정가를 매겨서 내놓았습니다만 잘 사가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레베데프 비망록 이것을 냈고 그 다음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서 분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4.3에 대해서 천착하고 계신데 제주도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라고 살고 있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83인데 만 82세입니다. 그러면 48년 4월 3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억하십니까? 뭐 어렸지만은 기억을 합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중산간 부락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 4.3이 나고 해안마을로 소개령이 내렸습니다. 그래 저도 해안마을인 애월리라는 데 가서 그해 겨울을 지나고 올라와서 한바라고 하는 집단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그 소개하면서 허물었던 집을 재건하고 밤에는 집단 생활하고 그러다가 집이 다 완성이 되니까 복귀해 가지고 그 마을 주변에 성담을 쌓아서 거기에서 보초를 서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죠. 마을에 성담을 쌓았다는 것은 빨치산들이 그러니까 남로당들이 마을을 습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밤마다 경계를 서고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순찰도 돌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 4.3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뭐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켰죠.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로당이라고 한 것은 스티코프나 레베데프가 작용을 해가지고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그리고 여운영이 조선인민당 그 다음에 백남운이 남조선신민당 이렇게 3당이 합당해서 남로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여운영이 당이나 백남운이 당이 없었거든요. 그래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제주도당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1947년 3.1 운동 기념 투쟁이라고 한 것을 계획하면서 제주도당에 너희들도 남로당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2월 12일 날 애월읍에서 극비리에 아 우리도 남로당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로당으로 이름과 간판만 바꿔 달았죠. 그러니까 4.3은 남로당이 일으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들이 일으켰다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4.3이 경찰과 대한민국의 탄압에 의한 민중항쟁이다 또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 저지를 위한 조국통일운동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또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 그 좌파의 선전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4.3을 일으켰던 남로당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북한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경찰과 서청이 탄압이라고 한 것은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명분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기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남로당 강령 제2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입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이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통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좌파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통일이냐? 이렇게 물으면 좌파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달아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화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로당 강령 말씀을 하셨는데 남로당 강령에 그 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남로당 강령이 한 15개 조항이 되는데 그 중에 제2호에 보면은 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로당이 한 행위라고 한 것은 하나로 10가지 전부 공산화 통일을 위한 즉 김일성 노선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바는 없다 오히려 해악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뭐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봤을 때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은 머리 털 것만큼도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죄악밖에 남로당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로당이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로당이 마을을 습격하나 경찰관사라든지 이런 데를 습격할 때도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도 불렀고 적기가도 불렀고 김일성 만세도 불렀고 스탈린을 그 명예의장으로도 이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통일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고 공산화 통일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선생님 4.3이라는 날짜 자체가 이게 또 상징적인 날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좌파들이 어떤 날을 택할 때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박헌영이가 그 개입해서 공산단체 하나 만든 게 화요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막스가 태어난 생일날을 택해서 화요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 4.3도 레닌이 그 러시아에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거든요. 그게 쥐리에서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성공했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쥐리에서 독일을 거치고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로 들어간 기념일이 4월 3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택해가지고 4월 3일 날 거사를 한 거죠.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고 북한의 뭐 이른바 정부 창설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4.3을 일으킨 주동자가 김달삼인데 본명은 이승진 김달삼인데 4.3을 일으켜놓고 8월 2일 제주도를 탈출하고 해주에 갔습니다. 그 해주 대회라고도 하고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북조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죠. 말하자면 여기서 초대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4.3 주동자 6명 그리고 4.3하고 관련은 없지만 과거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분 3분 그래서 제주도 출신 9사람이 그 초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건국을 반대하고 북한에 가서는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해서 앞장선 것이 그 4.3 주동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4.3 주동자들의 행태는 반대한민국적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무장폭력으로 반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거든요. 4월 3일 당일만 하더라도 경찰과 10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선거관리위원, 심지어 14살, 10살 난 딸들도 그 무참하게 살해됐지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그들이 행위는 대한민국의 반역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4.3의 기점이 1948년 4월 3일이라면 네. 종료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그게 참 묘합니다. 이 좌파에서는 4.3 사건은 47년 3월 1일 그때 여기서 3.1 발포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중항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4.3을 1년 전에 발생한 3.1 사건까지로 소급합니다만은 저는 4월 48년 4월 3일을 그 시작점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3.1 사건과 이 4.3은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끝난 것은 54년 9월 21일 한라산 개방일자로 봅니다만은, 뭐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마지막 공비 5원권을 생포해서 카빈총 1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한 57년 4월 2일 날, 이날 만 9년 만에 4.3은 완전히 종식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한라산 개방한 54년 9월 21일 이후에도 진압 작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4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사한 분이 오원권이 체포한 데로부터 6개월 전인 56년 12월 30일 그렇게 전투하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4.3은 만 9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개방이라는 것은 공비 대부분이 소탕됐으니까 산에 들어가도 좋다, 그 전까지는 입산 금지였고요. 네네. 그래서 산에 들어가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종료점으로 잡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김 서장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공비가 체포된 시점까지로 종료점을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남로당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른바 인민군대, 이게 자체의 군을 조직하고 아예 선전포고도 했습니다. 예,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유격대의 명칭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그렇게 불렀고 또 인민유격대라고도 불렀습니다만, 그 해방군 계도가 있습니다. 도표가 사령관은 누구, 그 다음 누구는 오고, 뭐 보급부, 군사부, 무슨 총무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완전히 군대 형식을 갖춰서 소대, 중대, 연대 이런 명칭을 붙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경찰 지서라든지 마을을 습격해서 우익 인사를 그 살해하면 그때는 경찰관을 개라고, 그 검은 개라고 하칭했습니다만은, 그걸 전과라고 했습니다. 전과.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 형식을 갖추고 총을 가지고, 그래서 정부기관을 공격했으니까 저는 반란이라고 보는 거죠. 선전포고까지 한 것은 대한민국의 적대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선전포고는 언제 했느냐, 4.3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 상황이 아주 어려우니까 경찰력만으로 4.3을 진압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 중에 1개 대대를 제주도에 파견을 하려고 했는데,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1구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여순 반란 사건 난 일주일 후인 10월 24일 날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포고문도 있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무장한 군 부대 같은 군대 조직을 가진 것이 국가기관과 마을을 습격했다는 것은 이건 반란이지 항쟁이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반란임을 적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정부 보고서가 거의 사담은 말한다라고 하는 재민일보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거 복잡한 수준인데 거기에는 선전포고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정부 보고서에는 그것을 쏙 빼놓고 그 4.3 사건 일지에는 선전포고를 했다 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것을 빼고 뭐 부록 같은 그 일지에는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4.3을 일으킨 남로당은 6.25 당시에도 한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이른바 반대한민국적 무장폭동, 무장투쟁 등등을 하고 있었고, 또 6.25 발발 직후에는 인민군 지원 환영회를 조직해서 저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6.25가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북한 인민군이 인천, 마포,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그 형무소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수감됐던 제주도 4.3 관련자들이 전부 그냥 바깥으로 나와서 대부분 인민군에 편입되어서 낙동강 전선까지 투입이 됐을 거고, 일부는 이제 탈출해서 고향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6.25가 난 6월 25일 날 난 직후 7월 초에
제주도 각 읍면에서 인민군 지원 환영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라산에는 빨치산하고 합세해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때 군인과 경찰, 민간인이 엄청 많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가옥 같은 것도 많이 불타고 저 중문면 하원 같은 데는 그 습격 들어가지고 마을에 99채 가옥이 완전히 불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가 목포까지 다 점령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제주도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민군이 곧 제주도 상륙할 거라 해서 기고만장했죠. 그래가지고 남쪽에서는 제주도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내려오고 그래 상륙하면 그 인민군 환영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것뿐이냐. 이 사람들이 환영위원회를 하면서 경문을 발표했는데 행정기관, 사법기관은 인민군 들어오면 그 대비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냐. 인민군 오면 인민 재판할 테니까 사법기관에서는 그 준비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인민군 잘 대접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그 인민군 지원 환영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항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란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맨 먼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주 4.3 사건 과정에서 수많은 그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자를 제외하고 핵심 세력을 빼놓고 나머지는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우리가 추념식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4.3을 주동한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가 반란 세력 주동자에게 보상을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4.3 주동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 조국 통일 공산 혁명 투쟁 전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 통일 혁명 전사 그 역사에 길이 빛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추념을 바라지 않을 거고 김정은으로부터 보상도 받고 추념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주동자들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선별해서 아주 그 주동자 이런 사람은 보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11월 23일 CNN과 대담을 하면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인터뷰하셨네요. 네, 그것은 CNN 기자와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니까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주도 남로당은 조선공산당 후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남로당이지 사실상은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일으켰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공산당이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 같은 사람이 4.3은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떼같이 공격합니다. 모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남로당이다 폭동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 지금 화해상생하려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서 지금 남로당의 그 의도 그다음 남로당의 만행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되느냐 저는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상과 관련해서 이전만큼은 좀 꼭 알아달라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3은 누가 뭐라든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건국을 하려면 헌법을 제정해야 되고 헌법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할 제헌 국회의원을 5월 10일 날 선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파탄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켰고 그것은 북한 김일성 노선에 따라서 한반도를 공산통일하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이 폭동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9년간 전개된 게리라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다. 30만도 안 되는 이 조그만한 섬에서 약 한 만여 명 이상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상과 명예회복과 추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후배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고한 희생과 대한민국에 반역을 한 사람들의 그 폭도들의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